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고 뭐 기억에 남는 행사는 지난번에 좀 열악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. 마이크가 부족했나 봐요. 아홉 명이 모르셨나 봐요. 보통 아홉 명이요. 마이크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. 굉장히 그랬지. 아홉, 일곱 명 정도 알았나 봐요. 왜 애들이 메인 애들이 먼저 마이크 받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그럼 올라갔죠 뭐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어디 파트너 없으니까 모르더라고 사람들이. 이렇게 하면서 노래 안 해요? 노래하죠.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깔려 있으니까 안 해도 그냥 쭉 나오니까 재하의 노래 중에 본인 그냥 조금만 좀 몇 곡만 좀 들려주세요. 본인 분량 몇 곡이요? 예. 데뷔곡부터 데뷔곡부터 지금까지 아 데뷔부터? 자꾸만 나를 모른 척하는 나의 마음과 끝이에요 이제 데뷔곡 다음 노래 이별 드립 이별 드립 도대체 어떤 남자니 너의 마음 흔들어 잠깐 혼자 먹고 하시지 불피신 거 다음 거 후유증 대박난다 후유증 잘 지낸다고 믿었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들었다 하세요 노래가 똑같다 어떻게 Here I am 제가 부른 게 없어 그냥 후렴구에만 중간에 섰어 아홉 명이라서 네, 아니 근데 사실 가끔 좀 서운할 때 없어요? 서운할 때 네. 이제 아침부터 리허설을 하잖아요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보는데 본방을 보는데 나는 아침부터 리허설 했는데 왜 안 나오냐 아홉 명이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을 풀어가 새벽같이 목을 풀어가 드라이 카메라하고 막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의상 신경 쓰고 뭐 걸고 막 체키했는데 목을 풀었는데 방송은 난 안 나온 거 나는 뭘 하고 있나 근데 예능에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완전히 교체되겠어요 예, 그래가지고 노래 연습 좀 하고 있어요 추성훈 씨가 볼 때 어때요? 광희 씨 노래 좀 아니 근데 가수잖아요 가수인데 춤도 잘 춰요. 춤 잘 추죠. 했는데 네. 노래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. 완전 잘 못해. 공이보다 노래 못하는 것 같아요. 가수인데 운동장 못 하고 났어. 강희 씨도 또 이걸 그냥 받아들이잖아요. 네. 아니 근데 저 같은 거. 그 착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강희 씨가 정말 그래. 착한 거예요. 착해. 속이 없는 거지. 왜 착한 거지. 아까 저 사진이 좀 나왔었는데 강희 씨 여기 너무 이쁘죠. 여기 또 두 개. 오! 와, 진짜 모델 가지죠. 눈이 되게 커요. 이뻐요. 이름 뭐로 지었어요? 이름 사랑. 사랑이. 지금 몇 살이에요? 지금 10개월입니다. 아이고. 추사랑. 지금 얘 보는 재미에 진짜 집에 빨리 들어가시겠어요. 그러니까요. 예. 빨리 가고 싶어요. 이거 끝나고. 실제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세요? 아, 예, 다행히. 아니, 이게 되게 권위적이고 직접 좀 이렇게 남성다워서 그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직접 그런 거 하시나 봐요. 아니, 그런 것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. 근데 아기 보는 게 사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좀.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저 아내 되신 분께서 이제 가끔 그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는 적도 있다고. 피곤하시니까 피곤한데 뭐 그래도 많이 울어요 많이 울 때도 있어요 예, 애기니까 그 뭐야 그거 주잖아요 뭐 해봤어요 그거 해봤는데 그죠? 제 거 좀 가슴 좀 한번 주려고 아이고 재밌다고 아니 진짜로 해 아니 이제 하도 우니까 안 돼요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니 근데 와이프가 안 일어나요? 애기 우는데? 근데 힘들어서인가 그렇죠. 힘들어서 해놓은 건가 자다 깨야 되니까 네 그것도 너무 힘들죠 얘는 제가 같이 어디 밖에 나가서 그거 해도 안 되고 우유 만들어서 해도 안 되고 뭐 노래 해도 안 되고 여러 무슨 노래 했는데요? 어린 시절 저희가 좀 사진을 좀 오늘 준비한 것 같은데 잠깐만 예. 야 이거 오늘 가죠? 광희 신성우 씨 아니에요? 근데 굉장히 우량하였네요. 이때는 진짜 얼굴 있어야지. 이젠 좀 나오죠. 네. 아버님이 이거 저 해수욕장 같아요. 아 근데 다 처음 봤는. 아 그래요? 네. 어릴 때 사진 잘 안 보시나 봐요. 아니 많이 봤는데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 왔어요? 아, 아버지가 일본에서 보내주신 아버님께서 아버님과 통화하신 거예요? 어린 수성 씨는 어떤 어린이었어요? 어렸을 때?
엄마가 없으면 금방 울고.